자, 그러면 뭐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아니 근데 뭐 내용이 있는데 그냥 시간 됐다고 그 징징 넘어가지 말고. 아니 아니. 징징하려고 나오는 거야? 아,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하셨잖아요. 예. 다 했죠? 네, 다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방과 후 정프로의 징징 쇼. 아, 근데 오늘은 아, 또 다른 바벨 전략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벨 전략. 또 싸우러 샀어? 아, 그러니까 이거 살 때쯤에 제가 그 쌍 전략이 눈에 좀 띄었나 봐요. 요 때쯤인가 봐요. 그 제가 막 이렇게 아. 뭐 전략을 쓴 게. 그 한국 조선해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가 중간지주. 거기 어디죠? 그 중간지주. 중간지주. 조선, 어디에 중간지주입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샀습니다. 에? 지주 지주 더블. 지주. 지주를 세 개 샀냐? HD. 어? 아, 이게 HD 현대중공업. HD 현대가 현대중공업 지주에 이름 바뀐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자, 현대중공업 지주가 위에요? 아니면 한국조선해양이 위에요? HD 현대가 위에. 그렇죠. HD 현대가 위죠. 위죠.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없나? 없지. 없죠. 아, 현대중공업 위. 아, 그때 그 위에는 저기지. 정 회장님. 대주주가. 네, 정 회장님이 있지. 아, 그렇죠. 자, 그럼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러니까 HD 현대가 있고, 그 밑에 뭐죠? 한국조선해양. 그게 한국조선해양의 바로 밑에가. 그 밑에 현대중공업들 등등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회사. 위에 두 개를 사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렸네? 지배구조의 정점에 제가 있습니다. 다 먹어버렸어. 정회장이야, 정회장. 지주에서 두 개를 어떻게 샀냐고. 와, 나는 이걸 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조선해양은 제 그때 얼핏 기억에 하여튼 그 엄의원님이신가요? 아, 엄경화 의원. 엄경화 의원. 그때 하여튼 뭐 방송 중에 뭐가 탑픽이세요? 그랬더니 그때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거기 아마 좀 뒤에 산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전에 이 현대중공업 지주는 산 것 같은데 네. 현대중공업 지주는 그때 뭐 조선이 막 뭐 이렇게 뭐 수주 막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마 있으면서 아, 좋았지 뭘 사야 될지 고민하다가 어차피 다 밑에 있는 회사들이면 제일 위에 있는 회사 사는 게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접근 방법 어떻습니까? 그거부터 평가 받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좋은 건 아니. 아니 조선 좋아지는데 그 맨 위에 정점 있는 데를 샀다니까요? 아 차라리 그러면 네. 어디가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조선 좋아지면 즉각 좋아지는 현대중공업을 사지 왜? 현대중공업? 어, 그 현대중공업은 조선만 하는 데잖아. 자, 현대중공업이 좋아질지 현대 미포조선이 좋아질지 삼성중공업이 좋아질지 다 좋아진다니까 조선은. 아니, 다 좋아.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 좋아지는 거에. 가장 정점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어때? 성적이 좋은데 징징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조양은 먹었을 걸? 어떻게 먹어요? 한 조양 못 먹었어? 못 먹었죠. 그래? 한 조회가 지금 제가 10만 3천 원인가 들어갔고 10만 하여튼 넘게 들어갔고요 제가. 걔는 그래도 많이 좀 해보겠죠. 한조양은 대부분 먹었어야 봤는데. 아니 아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현대중공업 지주는 마이너스 폭이 좀 커요 얘는. 더 크겠지. 네, 얘는 한 24%인가 그 정도 됩니다. 한 7만 원 정도야마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7만 원. 언제? 그게 이제 한 작년 7, 8월쯤인 것 같아요. 아 오래됐구나. 네.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는 얘가 왜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바뀌어갖고. 예. 네. 뭐야 HD 현대 나는 HD 4K도 아니고 HD를 왜 이제 보고 있냐고 막 그랬는데. 야 그래. 예. 네. 그때 현대 중공업 지주를 사지 말고 작년 7, 8월 네. 현대 중공업을 샀으면 현대 중공업이 거래 재개된 게 9월 17일이거든. 거래가 정지됐었어요. 거래 재개된 게. 왜 현대 중공업은 이제. 분할해서 분할했잖아. 네, 그래서 현대 중공업이 신규 상장이 된 거야. 작년 9월 17일 날. 현대 중공업이? 어. 현대 중공업 지주는 그대로 있고. 그렇지. 이름은 이제 현대 중공업 지주인데 네. 그 밑에 한국 조선해양이 있고요. 이게 한국 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이게 좀 애매한 회사예요. 중간 지수가 원래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현대 중공업이 있는데 이제 지주사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둔 거죠. 미포조선, 현대 3호
둔 건데 이제 인수를 아마 안 하려고 했으면 그걸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포지션이 너무 어중간해진 게 대우조선 이제 인수 못 인수 안 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누구예요? 한국조선해양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인수하려고 아마 1조 얼마 정도 현금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내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상장사가 있잖아. 지금 현대 14만 원이야. 예? 이게 재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 갈 걸 지금. 네, 지금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진짜 뭐 더 사고 싶다. 그러면 나 같으면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이나 이걸 사지. 그 위에 지주회사는 솔직히 건설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조선 경기를 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선 업황의 개선으로 뭘 산다? 현대중공업이지. 왜냐면 100%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하자면 현대 미포 같은 거는 같이 사도 포트폴리오가 돼요. 왜냐면 선종이 달라. 그래서 미포나 현대중공업이나 같이 가긴 가는데 어떤 텀에는 미포가 탁월하게 좋을 때가 있거든. 네? 왜냐면 이건 소형 선박 위주로 특수 선박 위주로 거의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조양을 갖고 있어 한국 조선해양을 갖고 있으면서 조선업황을 얘기하면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산다? 그거는 좀 아니지. 이유가. 근데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신 게 그 현대중공업 지주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조선 지주사라고 좀 보기가 애매한 게 이 회사 이제 이익의 대부분이 오일뱅크에서 나와요. 오일뱅크? 그래. 오일뱅크 갖고 있잖아요. 네. 현대오일뱅크 최대 주주예요. 좋네. 그러니까 정유주 사실 어떻게 정유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정유주고 그 밑에 뭐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든가 현대 일렉트리, 현대 제뉴인은 이제 건설기계 부품 쪽이고, 현대 그 두산인프라코 있잖아요. 예전에 그 두산인프라 그것도 인수했잖아요. 네. 현대 건설기계 있고. 두산 인프라코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굴삭기 쪽도 갖고 있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 예, 네. 거기도 지금 이번. 그건 또 내가 왜 갖고 있? 아이고. 그 예전에 이제. 두산중공. 예. 아 그것 때문에 아 그치.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섞여 있어요, 되게. 현대중공업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을 샀으면은 물릴 수조차 없는. 한 40% 났을 걸. 40%. 네, 많이 올랐어. 그때 어? 9만 얼마에서. 9만 2,700원에 상장됐거든. 네. 지금 14만 원이니까, 예. 네. 신규 상장, 다시 상장한 이후에 사상 최고가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혼내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도 뭐 이런 종목이 한두 개였습니까, 제가? 아니, 근데 바벨 전략이라니까. 예. 네. 그건 잘못된 바벨. 그러니까, 아, 그런데 뭐 지주회사가 좋아 보인다. 네. 그러면 사는 건데, 네. 조선업이 좋아지는데, 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수혜를 입는 그렇죠, 그렇죠.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거든. 네, 네. 하나는 최종 지주사. 하나는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고 만든 중간 네, 지주사. 아, 왜 그래? 제대로 몰랐어요? 된 본 라운드 게임을 하려면 그 제대로 수혜를 보는 몰랐다고요. 에이스를 사야지. 아, 몰랐어요. 이런 회사들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 다 중간 지주고 뭐 그냥 지주인지 모르고 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잘못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의 근거가 맞아야 네. 된다는 거죠. 아, 논리의 근거가. 아니, 일단 제가 그냥 지금 볼 때는 네. 다 조선업 전체가 좋은데 특정한 회사를 고르기가 어려우니 그때 생각은 그거예요. 네. 그 특정한 회사를 고르기 어려우니 그래 그냥 지주로 가면 어쨌든 뭐 어디가 좋아지든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이제 마인드가 아마 HD 현대였던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은 듣다 보니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느낌.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개념으로 사는 거는 조금 그때는 잘못 아이디어가 얘기하죠. 잘못된 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사업보수 들어가니까 자회사 이제 탑업인 출자현황 있잖아요. 거기 자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지분율별로 그거 다 합치니까 작년에 총 7,600억을 벌었어요. 이쪽 순이익이. 그중에 4,400 그러니까 4,500억이 오일뱅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유주죠 사실은. 정유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조선만 보고 샀다면 한국조선해양 사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이제 둘 다 좀 이게 주가들이 왜 이렇게 부진했냐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상장했죠. 그리고 삼호중공업도 상장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제 항상 할인 받으니까. 그리고 6월경에는 또 오일뱅크 상장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일뱅크가 또 떨어져 나가면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 그래서 주가가 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좀 반영은 됐다고 해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침체됐다. 다른 거에 현대중공업 같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진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회사 그렇죠?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배구조의 정점이니까 뭐 지금 정기선 씨인가? 네. 네? 정기선 네. 출발하잖아요. 네. 이런 식이구나. 없으면 정기적으로 응? 가야지. 응? 네. 이런 식이야. 근데 뿌뿌. 그 왜냐면 삼세. 네. 삼세가 뭘 물려봐야 되죠? 지배구조의 네? 정점이면 네. 삼세가 만약에 삼세로 만약에 경영권 이양을 하려면 뭐를 물려줘야 되냐고. 삼세로 물려주려면? 어. 지주사. 지주사 물려줘야 되겠지. 네. 그 물려주려면 이게 폭등을 하면 어떻게 되지? 안 되죠. 눌러줘야죠. 아니, 세금 많이 내야지. 세금 많이 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몽 뭐지 정 아버지 있잖아. 몽준? 정몽준. 정, 네. 정몽준 회장이잖아. 네. 거기서 이제 삼세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거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것만 물려주면 나머지 네. 다 지배구조가 되니까. 그러면 그 이제 지분 이양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주식이 폭등을 해버리면. 그 양도세 엄청 낼 걸 상속증여 아. 증여세 참 증여세 뭐 그렇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 조선업황하고도 간접적인 관련이고 또 지배구조의 어떤 지주사 아, 승계 이슈가 있다 이거죠. 그 언제쯤 승계할라나 이거. 그때까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모르지. 지금 근데 경영 일선으로 나왔잖아. 누가요? 정기선. 정기선 출발했죠. 출발했지. 그럼 곧 받겠네 그죠? 근데 지금 지분이 얼마나 뭐. 되는지 혹시 그 나오나요? 지분? 정기선의 지분. 아, 잠깐만. 네, 정기선. 5.26%. 5.26. 예. 최대 주주가 정몽준 씨가 26%. 그러니까. 그 다음 차이 2대주주. 많이 난다고. 2대 주주예요. 네? 차이 많이 나.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으로 바꿔 버릴 테야? 중공 얼마인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줄 건데? 주주사들이 되게 좀 저평가돼 있어요. 네? 올해 예상 현대중공 14만 원 5.63배 정도 14까지 준다 이거죠. 어떻게 마음 좀 생각 있으면 13만 9천 원까지도 한번 해봐. 13.9. 아 싸게 준다 이거죠. 그 작년에 그럼 얼마에 사신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작년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그 HD 현대는 현대중공업 시절에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 지주 시절에 6만 얼마에 사셨나요? 아니야 그 7만 원에서 조금 내리자마자 제가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6만 9천 뭐 5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아, 이 정도면 락바텀이다. 예, 그때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 포클랑 말랑하는 거야 정프로가 그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네.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건 아마 4월에 배당 나올 텐데 그 가격 6만 9천 500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8% 나와요. 와, 배당은 많이 줬어요. 됐어, 됐어. 작년 아, 그래요? 굉장히 주당 5,550원. 와우, 네. 배당 엄청 좋네. 네. 와우. 지금도 이제 올해는 좀 줄 수 있는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도 한 6% 정도. 오, 좋아요. 배당은 좀 굉장히 많이 줍니다. Not bad. 네. 8% 버는 겁니다. 네, 8% 이제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아, 그건 뭐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정프로 지금까지 쭉 징징쇼 하면 네. 종목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투자의 이유와 투자의 선택이 불일치하는 케이스가 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공통적인 거는 비쌀 때 산다 이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렇죠. 거의 근접해 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골프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안 치는 그런 분도 있겠지. 근데 골프에 뭐 여러 가지 샷이 중요하잖아.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 드라이버 포 뷰.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쇼라 이거야. 쫙 멋지게 와 대박인데 그러지만 이 퍼 그러니까 퍼터 퍼포 도 돈 머니란 뜻인데 도가 그러니까 퍼포 그 영국 그 영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아, 속담입니까? 속담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버는 건 마지막 퍼팅으로 땡그랑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멋있어 생각은. 네?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 이 핀트가 안 맞는 게 사실 올로와 나띵일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만 잘 해보자. 근데 퍼팅만 잘하자. 지금 이제 드라이버는 쭉쭉 날리고 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아, 이 바벨 깔리는 전략. 네. 그리고 힘을 빼야 돼. 힘? 아, 힘을 뺀다는 건 좀 더 유연한 유연하게 조금 더 좀 가격을 한 번에 막 살려고 하지 말고 잔뜩 노리고 들어가지 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쫄아난다고. 아, 뭐가 나요? 삑사리. 아, 계속 입말만이네. 쫄아 그래? 쫄어? 쫄아 뭐냐면 딱 치면 삑 해가지고 앞에 튀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걸 쫄어라 그래요? 쫄어라. 쫄어 말고 삑사리 말고 빗맞은 그런 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 많이 배웠습니다. 네. HD 현대, 현대중공업 지주. 아, 이 승계 이슈를 한번 제가 잘 고민해보고 이게 너무 오래 남았다. 이러면 저는 바로 탈출하겠습니다. 아니, 조선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샀다면 그거 잘못 산 거라 이거야. 오히려 정유, 건설기계 뭐 이런 게 좋아 보여서 지주사. 그러면 좋다 이거지. 그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자기는 조선 때문에 샀다며. 그러면 투자의 생각과 투자의 실행이 불일치했다 이거지. 그러면 내 미스했네. 빨리 철수를 바꿔야지. 그 생각에 생각은 계속 있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이거 선택했으니까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짜장 시켰는데 짬뽕이 나왔다고, 에 대충 먹고 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짜장 시켰으면 무조건 짜장 먹고 가야 된다. 그냥 나 짬뽕 먹어. 미안하잖아. 그럴 경우에 그냥 짬뽕 먹어줘. 아, 그 짬뽕 먹고. 그럼 뭐 본질적으로 뭔 차이가 있어? 아, 짜장. 비유가 잘못됐어. 네, 알겠습니다. 어? 여튼 나의 첫 투자 생각과 투자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생각을 잘못해서 뭐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가 좋고 나쁘건 간에. 그렇게 불일치해서 사잖아.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장이 폭락하잖아. 네. 거 봐, 내가 불일치했지. 그때 판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네네네. 생각이 일치하지, 일치하면 힘이 있대. 아, 내가 그 업황 개선되는 거 그것 때문에 샀는데 왜? 버티자. 이렇게 되는데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불일치해. 불일치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30% 올랐어.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먹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원래 주식은 복이야, 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럼 다음 투자에 또 망치는 거야. 안 되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아져. 그럼 30% 먹다도 이거는 아니, 의미가 아니야. 없다니까. 이건 그냥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구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연구 하나 안 하나 뭐 뒷걸음 치는 거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먹어도 별로고 터지면 더 저점에서 더 털게 되고 그런다. 자,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많은 팁을 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들 개인 투자들 많이 합니다. 많죠.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전략, 그 전략이 비록 아주 멋지거나 뭐 그런 전략이 그렇죠. 아닐지라도 그것과 나의 투자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거 하나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 어떻게 우리 저 여미사님 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김프로님 의견에 거의 공감을 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주식을 이렇게 사셨을 때 오히려 그냥 내가 잘 알고 사서 수익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제 약간 운 좋아서 수익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 할 때 그때가 진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결국 그리고 나중에 다 엄청난 손실로 가는 게 이제 자신감이 네. 생겨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시다가 예.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걸 좀 반면교사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어쨌든 네. 이렇게 기업들은 다 괜찮은 기업들이라서 예. 그건 좋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시원하게 또 한번 혼났네요.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증인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염이사님은 내일 아침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